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 명 늘어나 두 달 연속 20만 명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률은 60.4%로 3월 기준 198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연령별 취업자를 보면요. 60살 이상이 34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7만 2천 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수명이 늘어나고 또 경제적 상황이 넉넉치 않으니 아마 갈수록 일하는 어르신들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제 환갑은 환갑 잔치하는 나이가 아니라 일하는 나이입니다. 물론 마약 잔치를 한 환갑 로버트 할리 씨도 있지만요. 2019년 4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16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 불만이 고조되자 이익 보존 방법을 제시한 건데요. 카드사들이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대형 가맹점과 법인 회원에 쏠린 이 과도한 혜택을 개선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카드업계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카드사 노조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고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카드 이용을 많이 하는 우리 소비자 역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금융관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카드 많이 쓰세요? 현금 많이 쓰세요? 저는 카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저는 현금이 지갑에 있는 날이 월급 날 딱 하루? 그다음 거의 다 저도 카드만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이 주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6개 방안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좀 어떤 골자로 이 개선 방안이 나왔는지 방향성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해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겸용 등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 예. 카드사에. 예. 네. 그다음에 영업행위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그동안 뭐 규제가 많았는데 이걸 개선해 주겠다라는 네. 것들로 해서 한 두 가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객 등 안내 동의 절차 개선해서 무실적 카드 갱신 대체 발급 시 뭐 동의 채널 확대 등등등 해서 어쨌든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요구했던 것들이 개선되는 방안으로 했고요. 자기 자본 대비 총 자산 한도 이걸 레버리지라 그러는데 네. 규제를 개선해 주겠다. 네.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해 주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골자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 개선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대표님하고 짧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네.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확정된 중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의 골자로 나와가지고요. 연매출 5억 이하에서 30억 이하로 확대하고 네. 아울러 매출 구간별 수수료를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인하했는데요. 인하폭은 5억에서 10억 원, 신용카드 0.65포인트, 체크카드 0.46포인트, 네. 10억에서 30억, 또 0.61에서 0.28포인트. 이제 그 결과 24만 명 중소사용업자들이 연평균 459억, 한 개 업체당 약 200만 원씩 카드 수수료가 네.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까 네.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느냐라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신 이 중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너희들 방안도 합리화 대책을 해서 TF를 그렸다가 네. 어저께 간담회에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이 카드사 사장님들이 이 발표를 듣는 얼굴 표정이 사진에 실렸어요. 네.
다들 표정들이 예.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이 보전 방안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별로 확 와닿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관한 지적들은 있었잖아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예.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이런 지적이 일견 맞는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여경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네. 마케팅 비용, 특히 법인 대형 가맹점 마케팅 비용이 뭐 이런 표현을 뭐 하지만 전부 중소상공인들보다 개인 회원들보다 집중적으로 치우쳐져 있었고요. 심지어 통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돈보다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나서 역마진 현상이 일어난 것도 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계산은 당연히 필요한데 네. 이게 이제 경쟁업체다 보니까 가다 경쟁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업체를 뚫으려면 나는 0.5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카드사에서 나는 0.6을 해줄게요. 그러면 서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였던 것들이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발표한 상한선 제도 마케팅 상한선은 거래 금액의 0.5%로 네. 제한하겠다. 시행령으로 네. 만들겠다 했는데 저는 잘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 게. 카드사 서로서로를 돕는 거네요. 이게 살리는 일이네요. 출혈 네. 경쟁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하는 거래한 곳들이 계속 거래를 한다라고 네. 보다 보니까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얼굴 표정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것들인데요. 마케팅 비용이 적게 되다 거래 상한선을 두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상대방 갑들이 요구할 때 우리는 법상 안 됩니다라고 아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카드사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저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대한 지적을 제가 지금 언급한 이유는 이런 마케팅 비용이 문제지 사실 수수료는 그렇게 카드사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이제 일각의 지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카드사와 카드사 노조들은 다른 입장입니다. 지금 카드사 노조들은 16년 만에 파업을 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요. 오늘 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정말 수익 악화를 타개할 근본 대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했던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내용들은 네. 업계의 요구사항들이 일부 반영되고 좀 미비하지만 뭐 입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카드사 노조 같은 경우에 요구사항은 차등수수료제 수수료 하한선 법제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노조에서 작년에 영세중공 상공인들과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요. 네.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을 전제로 한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사회적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하한선 도입 등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발표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있고 사실 이 발표 이후에 카드사의 설계사들이 한 1,500명 정도 가량이 실직된 상태고 네. 도급업체 텔러마케팅들이 네. 사실상 경비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희망퇴직이라든가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카드사에 구조조정이 있다 보니까 카드사 노조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 대안들은 대형 가맹점들에게 일정 정도 하한선을 둬야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게 이번에 현대자동차하고 맨 처음에 카드 수수료 협상을 했거든요. 인상 금액이 0.5였습니다. 그런데 그 0.5를 올려달라는 것도 현대카드가 슈퍼갑이다 보니까 버티기 들어가고 계약 해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0. 얼마로 인상이 됐냐 하면 0.05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0.5를 요구했는데. 예, 예. 네. 그러니까 절반이 또 인상된 거였죠. 그거조차도 인상되기 힘들다 보니까 현대차하고 카드사하고의 수수료 구간이 1.8대에서 1.9% 초반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형 가맹 그러니까 중소상공인 상대에 올려 인하했던 원래 목적들은 노조 입장에서는 카드 대형 가맹점에 대한 하한선을 두어서 최소한 2.0으로 못 내려오게 한다든가 이것들이었는데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각사로 맡겨두면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사와 사실 카드 노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한 것 같은데 예. 카드 이제 노조분들은 카드사가 이렇게 우리가 수수료 없어져서 이익이 줄면 결국은 구조조정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요. 예. 카드사 노조분들은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수수료를 좀 많이 받고 영세업자들은 수수료를 깎아달라 예. 이걸 계속해서 이제 예. 노조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네요. 제가 카드 노조분들하고 인터뷰했었던 기억이 지금 또 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그렇게 구조조정이 있었군요. 네. 아, 이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카드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아까 여러 가지 뭐 레버리지 제한 완화 문제도 있었고 있었는데요. 카드사 입장에서 좀 환영할 만한 제도는요? 있죠. 네. 그러니까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개인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 사업자 신용조회 업무를 겸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네. 사업자 대상 렌털 사업에도 진출 가능성이 열렸고 자잘한 규제 제도도 없어지게 되었고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먼카드가 자동 해지되는 규제는 사라질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휴먼기간이 9개월이 지나면 자동 해지가 돼 카드사가 신규회원을 모집하는데 별도 비용을 들여야 했거든요. 또한 카드사들이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고객이나 가맹점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제도도 네. 개인 동의받지 않고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자잘한 그런 규제들을 좀 해지해 줬습니다. 하지만 카드사 업계에서는 그 레버리지 제한 완화 이걸 제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레버리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카드사의 레버리지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레버리지 규제는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적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시장 위험 차단을 위해 2012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빌려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카드사가. 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과다 경쟁을 하다 보면 그렇죠. 자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 신용카드 대란을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과다 경쟁의 원형이 될 수 있으니까 무리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책에서 체력 규모를 정해준 거였죠. 이걸 이제 업계에서는 신사업의 확장을 못하니까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요구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하는 것들인데 단 전제조건이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사업 등 자산과 중금리 대출로 인한 그 부분은 빼주겠다.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근데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 장벽이 폐지되는 것들을 원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예 레버리지 제한을 완화시켜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본인들은 영업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안 됐지만 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신산업 그리고 중금리 대출은 완화해 준다고 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사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스스로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좀 생존할 수 있는 너희들 스스로의 방안을 마련해라라는 정부의 하나의 그런 움직임과 같은 걸까요? 예. 그런 주장과? 예. 네. 그래서 숨통은 튀어준 거죠. 그러니까 외형 확장을 위해서 레버리지들 이 부분은 레버리지 부분들은 좀 내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카드사 입장들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각사마다. 네.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이 사업들을 신사업을 준비했던 곳들은 레버리지가 폐지된 걸 바랐을 거고요. 네. 그게 대해서 염두에 둔 사업 계획을 두지 않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와 무관한 일이 되기 때문에 업계마다 그러니까 준비됐던 카드사 입장들마다 좀 네. 다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 신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빅데이터 산업들은 뭐냐면 네. 금융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개인정보 판매 공유를 허용할 뿐 아니라 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공유 확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 이용, 신용정보회사의 영리 업무 허용, 신용정보회사의 세분화하여 설립 기준을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특히 신용평가를 위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 정보 등을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할 수 있어서 이걸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이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지금 네. 입법 개정 발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카드사가 너무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한 없이 활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심사위 단체들은 이걸 결사 반대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이 우리 정보가 개인 동의 없이 신용카드 3사 대란도 겪었듯이 정보 유출 때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는 그러게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과대한 침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법도 아직 개정되지 않고 실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이 돌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어음이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 대책이 안 된다라고 보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카드 업계 그리고 카드 업계에 종사하시는 노조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결국 이 카드를 이용하는 건 고객들이잖아요. 해자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혜택. 많은 카드를. 예. 이제 이런 카드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나 뭐 혜택들 무이자 뭐 이런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정말 이런 예상이 현실화 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고요. 비건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카드로 결제할 때 네. 무이자가 뭐 6개월까지 무이자가 되었던 것들이 그 기간들이 줄어들었고요. 5개월에서 뭐 3개월 뭐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고 아예 무이자 혜택을 안 주는 카드사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받던 카드들 그런 약관에 의해서 바로 폐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약관을 갱신을 안 해 주죠. 유효기간이 지나면. 네. 그리고 새로운 카드를 만들 때는 그런 혜택들이 줄어들게끔 설계를 해서 새로운 카드는 영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게 더 감당이 안 된다면 연회비도 인상이 가능한 측면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어서 저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축의 싸움들이 그렇네요. 오히려 피해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 개인 입장이라면 네.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혜택이 진정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아까 마케팅 비용을 하면서 역마진 현상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되고 나서 우리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많지. 아니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역마진이 일어나는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계속 수천억씩 흑자는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고객들의 혜택을 먼저 줄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할부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맞아요? 할부 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맞아요? 아, 그건 다른 나라도 있죠. 다른 나라도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 개념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활발화된 나라는 우리나라인데 이게 왜 활발화되었느냐. 연말에 세액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세원 공제, 세월 발굴 입장에서 신용카드 사업을 허용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 소득 공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은 신용카드를 후불로 쓰게 됐던 것이 이제 생활이 정착화되다 보니까 그렇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도 굉장히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카드 사용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잘 대중화되고 정착화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지금 카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안이 어쨌건 별로 좋은 영향은 없을 것이다. 손해가 올 것이다라고.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요. 전제가 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을 하고 네. 거기서도 그렇게 보전이 안 된다면 고객 혜택으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네. 카드 이야기니까 이것도 카드사 세 곳에서 약 1억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었잖아요. 예. 지난번에 그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소송하신다고 하셨고 예. 소송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예. 네,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 박원석 전 의원하고 저랑 그리고 네. 재영경 의원이랑 3명에서 소송을 했는데요. 2018년 10월 25일 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100만 원 청구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어마어마시 유출되었느냐 하면 박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 그다음에 카드 정보, 그다음에 신용한도, 연소득 이렇게까지 정보가 유출이 네. 되었거든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 다 유출이 됩니까? 그냥 있는 것들이 다 나간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100만 원 정도는 인용될 거라고 봤는데 10만 원이 확정이 되었어요. 개인당이요? 개인 1인당. 네. 그러니까 10만 원이 확정되었고 저희들이 원래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들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렇죠. PD님도 정보 유출 안 되셨습니까? 정보 유출 많이 됐겠죠. 제가 그런데 소송을 안 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들은 빨리하고 금감원에다가 동일한 피해자 대상에 대해서 구제해달라고 하려고 소송을 했는데 이게 3년이 넘어버렸어요. 아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안 날로부터 3년이었거든요. 3년이 넘다 보니까 죄송하게도 소송했던 10만 명 정도만 이 금액을 10만 원으로 확정하면 100억을 돌려받았고 저도 실제 돌려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네. 그런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돌려받지 못한 거 있고요. 만약에 이걸 100만 명이라면 1천억 정도 해당이 그렇네요. 되고 1천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되었다면 1조였는데요. 저는 이걸 하면서 느꼈던 게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용카드사들이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정부가 데이터 3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100번을 양보해서 신사업이라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은 집단소송제 와 징벌적 손해배상조를 예방적 차원에 도입을 하고 네.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수수료만큼이나 개인정보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 중요합니다. 무이자 할부 이런 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카드사에서 같이 좀 동일하게 수수료를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처럼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또 소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소중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기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